풀 백반석으로 고구마도 구워 팔고요. 네, 여긴 조금 마트가 조금 클래스가 있는 마트입니다. 네, 우리 라오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들 군 옥수수라고 한글로도 써있죠. 바나나도 있고 너무들 막 못 사는 나라라고 거기 가면은 뭐는 있냐 하시는데 안 그래요. 여기도 사람 사는 나라다 보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노랑 수박도 있고 커피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. 커피 종류 어? 야, 커피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찾는 건 없네요. 외국 분들도 상당히들 많이 들어오세요. 완전 대형 마트인데 여긴 좀 외곽에 있어요. 근데 너무 잘 돼 있죠. 뭐 자일리트 껌부터 해서 초콜릿 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. 여기도 깨끗하게 뭐 체리 같은 경우도 있고 대추 뭐 사과 배 뭐 다 있어요. 없는 거 빼고는 다 있고 너무나도 깨끗한 대형 마트입니다. 외곽에 자리 잡아가지고 주차하기 너무나도 편하고요. 메론부터 해서 다 있네요. 네, 뭐 우리나라처럼 그 안에 제과점도 이렇게 있고요. 빵 같은 경우, 케이크 같은 경우, 또 찹쌀떡 같이 생긴 것들도 빵도 냉장고에 다 이렇게 조각 케이크부터 해서 롤 케이크 너무나도 깨끗합니다. 연어 이렇게요 이거? 응? 우리 뭐 라오스가 진짜 뭐 못 사는 나라는 아니 뭐 못 산다. 거기 한국 제품도 있네. 까올리. 네, 이게 보이시죠? 요게 이제 캠핑 장비예요. 우리 라오스 사람들도 캠핑을 하는 캠핑을 사바이디. 우리 한국 보이시죠? 붕어 싸 많고 네? 쭈쭈바들도 있고 메로나도 있네.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. 네. 다 있어요. 없는 거 빼고 삼겹살도 있고 고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장고에 잘 들어가 있네요. 양꼬치가 예, 양고기 양고기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. 고기들도 토끼고기도 있고 토끼고기 여기 흑생강 넣는데 관리 잘 됐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흑생강은 저 아까 끝에 있었잖아. 봤어요? 응.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 흑생강이. 아 참 흑마늘이었다 흑마늘. 깔끔하게 해줘. 어?